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캐,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캐. 어떻게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캐는 헤일로 그지? 약간 이런 좀 뭐랄까 마초 느낌의 형님들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좀 싫어, 그지? 생각해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더 남자다움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들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 그지? 사실 멋진 건 여자도 좋아하는데 이쁜 남자는 남자가 절대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 그런 건가? 여자한테 물어보고 싶네. 왜 여자들은 이런 애 좋아하고 왜 이런 걸 안 좋아해? 좋아할 만한 구석이 어딨지? 멋있잖아 마초 남자. 첫 번째는 멋있다. 아 위쳐? 어. 또 위쳐 드라마 봤잖아 넷플릭스 시즌1. 누구더라 그게? 헨리 카빌. 헨리 카빌. 해결됐네요. 그냥 잘생기면 좋아하는 거네. 이거는 남자 캐릭터긴 한데 약간 뭐 이렇게 좋아할 구석이 없대. 약간 갑옷 같은 거니까. 갑옷 있고 갑옷 뭐 헬멧 이런 거니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네 얼굴이. AI가 생각하는 버거킹. 맞아. 어, 야 임마. 아저씨. 그거는 버거킹이 아닌데. 아, 킹은 맞는데 먹고 있는 게 맥도날드인데요? 어허. 그리고 무조건 햄버거는 더블 패티야? 패티가 무조건 두 개인데? 17년 된 카메라 켜봤다. 가끔 가지고 놀기 좋은데. 어, 17년 된 카메라로 찍으니까 사진도 17년 된 사진 같아. 그죠? 뭐 느껴지냐 그게? 왜? 저때 맥도날드가 맛있었는데. 어? 사진은 일주일 전에 찍은 거야. 카메라만 옛날 카메라. 그니까. 아니 타임머신 같네 진짜. 악당일 땐 개쎘는데 아군일 땐 계약한 대표적인 인물? 윈터솔저? 간지나게 단검 채술 쓰던 새끼가 치매 와서 총질만 한다고. 와칸다 놈들 총보고 미개하다 하면서 윈터솔저한테는 정작 총 쥐어줌. 케바 방패도 더 크게 하거나 전신슈트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조그마한 방패 하나 쥐어주고. 총 쏠 거면 비브라늄 팔은 왜 달고 있는지 노이야라고. 이걸 드디어 아셨군요. 와칸다라는 그 나라 자체가 전부 다 그지뿌렁이에요. 블랙팬서가 1, 2도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미개하다고 해야 돼. 아니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냉병기 창 쓰고 무슨 방패 좀 비브라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과학이 좋다며. 창을 쓰고 뭐 쉴드 전개하는데 뭐 와칸다 포에바고 창질하고 그런 게 나는 웃기다 이거죠. 아, 창에서 레이저 나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약간 이상해. 난 블랙팬서 보면서도 처음에 딱 그 생각 들었어. 멋있는 게 아니고 쟤들은 왜 저러지? 그리고 왕이 계승을 무슨 처음은 싸워가지고 하잖아. 왕이 계승을 뭐 옛날 방식이라면서 그 전통을 고수하는 건 알겠는데 그 전통이 중신 같잖아. 나만 그래요? 중신 같으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전통이니까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 엄마, 애기 놀라는 거 봐. 꽉 털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그 나라.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뭔 일이 일어나길래? 자전거 때문에 주차를 못 하고 있던 거였어? 뭐 그런 거야? 뭔데? 벽돌 나르고 있는. 어머머머머머! 아 이게 좀 무거우니까 도로가 그냥 가라앉아 버리냐? 인명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너무 얇게 해놨다 이거. 안에가 텅 비었어. 순살 아파트가 아니고 순살 도로네. 뻥튀기 도로네. 뻥튀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 개열받는데? 때려봐. 너 죽는 들이잖아. 때려봐. 조밀한 모습, 엉성한 모습, 라면이 떠있다. 앞에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라면의 지름을 용기 바닥의 지름보다 크게 만들어 라면을 그 중간에 꽉 고정시키는 중간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라면의 유통 과정이 부서짐 없이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 아, 이 중간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라면이 안 부서진다고 하는데 안 부서지고 잘 모르겠고 이만큼 그냥 라면 슈킹하는 거 아니야? 이 너무 귀중한 아이템 있다고 해서 갈라 그랬는데 보니까 떨어져 죽어요.
으휴 그저 다크소울, 으휴 그저 엘든링. 배민 뚜벅이 걸리면 처음엔 빡쳤는데 이제는 그냥 구경하는 맛이 있다고? 뚜벅이가 뭐야? 걸어서 배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엔 빡쳤는데 이제는 그냥 구경하는 맛이 있어? 걱정했는데 지름길로 오신 동네 빠삭하신 분인 듯. 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 배달 같은 거 시킬 때 조심히 천천히 오세요라고 했는데 천천히 오면 욕한다? 우리 두 나라는 역시나 그렇듯이 영혼까지 혈맹인 거라고? 휴가 다녀보니 폐허로 주소차 깎기 엉뚱한 집 철거한 미국 철거업체. 멀쩡한 남의 집 부수고 철거업체 여기가 아니었네.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거기 집주인 믿을 수 없어 농담인 줄 알았대. 아니 진짜 농담이잖아. 아니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말이 휴가 갔다가 돌아보니 집이 그냥 부서져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었다. 한미동행 한미혈맹. 그러게 이거는 보상 다 해주나요? 제 생각에는 저거는 집 한 채 전부 다 지어주는 것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플러스 저기 안에 있는 내 생활품 있잖아. 저기 집만 있어? 예를 들면 저기 안에 내 옷들 뭐 가전 뭐 소중한 컴퓨터부터 해서 컴퓨터와 너무 빡치는데? 너무 빡치는데 집이 만약에 5억짜리 집인데 너무 빡치는데 만약에 한 20억 주면 좀 괜찮을 듯. 한 3배 4배 정도 해서 보상해주면 그래요 뭐 집 부서질 수도 있지 이렇게 하겠는데 그 정도로 주는 거 아닌 이상 좀 빡칠 것 같긴 해. 근데 또 저거 지을 동안 또 어디서 살아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다 보상을 해주면 뭐 열받겠다 진짜. 대낮에 낯선 귀한의 CCTV 습격. 보통 이런 거는 동물이던데. 야 얼굴 자꾸 박아대. 열받았나 봐. 땅땅땅 때리는 거 되게 찰지다. 화가 단단히 났나 봐요. 총기 제작이 쉬워 보인다면 그분 아닌가? 무기 설명해 주는 분? 총기 개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철저히 신원을 보장해 드리겠으니 과거나 현재 총기 개발에 관여하신 분 중에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총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총기 개발 난이도 낮아 보이면 제발 혼자 집에서 알리랑 아마존 이베이에서 부품 구해서 총기 제작해보세요. 누구를 암살하려고? 난 모르겠는데? 쉽지 않나? 아닌가? 나 모르겠네. 저는 잘 몰라서. 근데 막 우리나라에 그 뭐 파이프 연결해서 총기 만든 그 장인분이 있지 않나? 잡혔잖아 그 사람도. 집을 자기가 수제총기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파이프 총. 폴아웃에 나오는 되게 쓰레기 총 있거든요. 초반에 쓰고 버리는 총. 이런 거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 힘들다를 영어로 하면 독 타이어드. 지쳐 죽을 지경인 독 타이어드. 그래? 재밌네? 우리도 개 힘들어. 미국도 개 힘들어 이거 아니야. 독타.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는 새고 어떤 단어는 물고기야. 어떤 게 물고기인지 맞춰보세요. 이걸 그냥 여러분이 대충 생각을 해도 통계적으로 70%는 맞춘대. 우리 인간이. 재밌지 않나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마우츠가 물고기 같고 춘추 이킷은 뭔가 이 새 같아. 그 뭐 치킨 같은 통닭 같은 거. 치치키아가 물고기 같아. 물고기 아닌 건 그냥 표시 안 할게요. 카타니 새고 티리스가 물고기 같고 타카이킷은 새 같아요. 투익차도 새 같고 야와라치가 물고기 같고 카누스킨이 물고기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21112로 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마우츠, 카탄, 티리스, 야와라치, 카누스킨이 물고기였고 춘치키, 치치키야, 타카이킷, 투익차, 와이키야가 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맞췄나요? 아무튼 이런 언어의 유사성이 다 있나봐. 재밌다. 모듈이 틀렸어? 너 사람 아니야. GTA 6 주인공들의 유출된 루머. 남자 주인공 이름은 제이슨.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름은 루시아. 다행히 PC하지 않음. GTA 6. 이거 벌써 이게 딱 보입니다. 각이 보여요. 뭔가? 각겜각이 보입니다. 제이슨은 사실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루시아는 자기 자신을 인간 이외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이슨은 아시아인 남자친구 루시아는 흑인 여자친구랑 사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맥박 360, 혈압 400, 열은 90도나 돼요. 90도라. 90도면은 물이 100도에 끓는데 거의 10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 맥박이 360이라는 혈압이 400이면은 혈압이 한 120만 대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400이면은
30만원, 40만원 주고 일본에서 찍을 수 있는 화약폭발 사진이래.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습니다. 왜냐면 뒤에 그린스크린 딱 깔아두고 그냥 내가 여기서 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찍을 수 있는데 엔지니어가 10명 있다고 맨데이 10자리 개발권이 하루 만에 끝날 리 없잖아요. 컵라면 3명이서 기다리면 1분 만에 다 익어요? 컵라면 3명이서 기다리면 1분 만에 다 익냐고? 그러게. 그럼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겠군. 그렇지. 1인 1컵이니까. 그러게. 어차피 10명 있어도 빨리 안 되는 거면 한 명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코스프레 할 옷이 동생 있는 군대로 보내졌다. 오우 쉣. 오우 노.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동생한테 메이드복이랑 아리스 가발 갔어. 야발. 근데 11월까지 묶였어. 야발. 아니 미친 아줌마야. 아줌마야? 여자야? 코스프레 하시는 옷을 왜 보내세요? 재밌네 인간. 아 블루아카이브 진짜 여자도 하는구나. 블루아카이브를 어떻게 여자가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걸 여자가 하지? 여기 세계관에 아예 남자가 없잖아, 그지? 아니 뭐 이런 것도 남자들 하니까 뭐 여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남자들도 하잖아. 뭐 블루아카이브도 뭐 여자가 할 수 있겠지 뭐. 응? 개킹 받는 자판기. 저기서 내려오네? 어, 다시 올라가. 뭐야, 뭐야. 어떻게. 뭐야. 너한테 안 판다, 이거야? 동전을 뱉어버리네? 으니, 씨. 서비스가 완전 별론데? 실제 사람이 하는 방송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무슨 말이죠? 워터밤 보면 알잖아. 현장에선 본 적이 없는데 인스타에서 여신의 몸매 쩌는 누나들 개많대. 아 워터밤에 가보면은 그런 여자들 많이 없는데 인스타에 가보면 많다. 나는 그녀가 비디오를 보고 있는 줄 알았대. 나 뭐요? 저 인스타 필터 씌웠냐고요? 야 필터를 한 얼굴이 이거라고? 미쳤니? 버트버님 부스에 좋은 모델 많아요. 이 그 모델 뭐예요? 너무 싸구려 같다. 얼굴이 싸구려 같아요. 필터 좀 좋은 걸로 바꾸세요. 야 이 새끼야! 역대 부부들 생각.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옛날 사람들. 여신아 먹어라.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꼬맹이 새끼들아. 애기? 야 안 낳냐고? 출산은 개뿔 절대 안 암수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저보다 슈카월드님 같은 분들이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고요. 그냥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거나 애기 낳거나 이런 거에 시간을 쓰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한테 시간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집이 없고 있고는 그거는 제쳐두고 저만 해도 그래요. 사실 저만 해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뭐 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거든. 빼앗긴다고 생각이 들어. 빼앗기는 게 아니고 애기를 위해서 내가 같이 노는 시간인데 나도 막 저기 뭐 TV 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 블루 아카이브 뭐 킨텍스 가서 막 코스프레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애기가 있어봐 못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야지? 못해. 퇴근했으니까 집에 와서 저기 내가 좋아하는 저기 넷플릭스 봐야지? 못해. 애기 봐야 돼. 이럴 때는 할 게 없잖아. 삶이 얼마나 단순했겠어. 이때 뭐 인스타가 있어, 와이파이가 있어, 유튜브가 있어, 트위치가 있어. 그냥 딱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와이프랑 얘기하거나 담소 나누거나 어디 그냥 공원 걷거나 정도밖에 없으니까 할 게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기 낳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할 게 엄청 많잖아. 생각해봐. 집에 있어도 할 게 얼마나 많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HBO 맥스,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게임도 하고 모바일 게임, 뭐 PC 게임, 콘솔 게임, 뭐 인생의 콘텐츠가 너무 많아졌다. 인생이 만약에 게임이면은 DLC가 애기 낳기밖에 없거든. 와이프랑 이제 집에서 이제 단둘이 있으면 뭐 할 게 뭐가. 그러니까 이제 DLC가 하나밖에 없는데 DLC가 너무 많은 거야.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내가 애기를 낳는 DLC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 여행도 못 가. 비행기 탈 때도 눈치 보여서 못 하고 뭐 어디 못 가. 애기 위주로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 버리니까 싫은데?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애기는 귀엽잖아요.
애기 귀여운데 내가 낳아야지만 볼 수 있나? 옛날엔 그랬거든? 요즘에 유튜브로 그냥 애기 낳는 건 대리만족도 할 수 있고 강아지도 안 키우면서 강아지를 그냥 유튜브 보잖아. 그거 다 왜 그러겠어? 조회수 잘 나오는 거. 그거야말로 책임 안 지고 도파민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대리만족은 허구라고? 근데 그게 애매한 게 여러분 스포츠도 야구나 축구 같은 거 안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뭐 스포츠 올림픽 같은 거 보고 그럼 그것도 대리만족 아니에요? 내가 축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축구하는 거 보면서 재밌게 느끼는 거잖아. 뭐 그것도 뭐 굳이 뭐 게임으로 따지면 e스포츠가 되고 애기로 따지면 애기 유튜브 채널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꼭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지 그런 어떤 이유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기 안 낳는 거 그럴 수 있다. 너 왜 애기 안 낳아? 너 낳아야지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다만 왜 나만 낳아야 돼? 너도 고생해. 애기 낳아 좋아. 그렇게 약간 같이 물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좀 약간 욕망이 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좋은데 너 왜 안 낳아? 하면서 재밌는 건 그렇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애기 낳을 생각이 원래 처음엔 없었는데 애기 낳았잖아 저는. 근데 이제 양가 부모님이 그래. 애기 낳으라고 애기 낳으라고 애기 낳으면 좋다고. 부모님들은 그렇지. 어르신들은. 근데 막상 애기 낳잖아. 집에 데려가면 애기를 데려가면 귀엽다고 이뻐해줘. 근데 이제 피곤할 때쯤 이제 너네 안 가니? 그러니까 딱 애기 키우는 거 애기스만 딱 보고 이제 뭐 어? 그런 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하라는 거야. 그래도 후회 안 하시잖아요. 후회는 안 들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생은 선택이니까 여러분의 선택 존중합니다. 속이는 건 아니네요. 선생님이 문제 내실 때 아 맞아 외계인성 같잖아. 엄마랑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연동해놨더니 저녁은 무엇인가 중국집 유후 짜자 짬뽕 짜땅 짠 짬뽕 슈슈 슈발로 막 이게 뭐지? 아, 짬뽕 탕슉 하다가 슈슈 시발로 막 돼버리네. 레인보우 플래그가 되지 않게 캐싱하는 법. 왜 아직도 보고 있냐고. 뭔 개소리 하나 했지 내가 지금. 해병족발 해병대 체력단장 황금출 해병. 에이 안 속아 임마. 저런 데가 진짜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 찾아보자고? 잠깐만. 없어요.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표본? This guy handles a precision instrument like a total a-hole from Hollywood. You're gonna have indexing issues if you keep cowboying it like that. When I saw you flip the cylinder into the frame, I hate when they slam shut the cylinder. 아 계속 이렇게 하면은 리볼버 수명이 단축이 된대 자꾸. This is not the movies. Don't ruin nice revolvers for a camera shot.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댓글 다는 거 말고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패션이라고요? 뭔데 저게? 이렇게 셔츠 매는 게 유행이라고? 아 무한도전에서 먼저 했다 얘들아. 일본에서 멋있긴 한데 아무튼 요즘 일본 그나마 다행인 거 샤기컷.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계속 이랬어. 일본이 원조잖아 이거. 우리나라 동방신기도 옛날에 이런 거 했었고. 근데 강동원 씨는 해도 괜찮네. 사실 폐환월인가? 왜 또 괜찮아 보이지? 아무튼 네. 일론 머스크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위키피디아에게 이름을 위키피디아에서 딕피디아로 바꾸면 1조를 주겠다 트위트. 딕피디아? 위키피디아를 딕피디아 그 바꿔서 자기한테 득되는 게 뭔데? 1조래 1조. 와 나 같으면 했다. 나 같으면 했어. 제 이름이 박지훈인데요 딕지훈으로 바꾸고 1조 줄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저보고 잘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댕댕이 발작구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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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런 모래알 만나면 미쳐 애들이. 우리 콩이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발바닥의 그 느낌이 재밌나 봐. 하하하 그거 참 뭐 닮았네요. 왜 왜 이 여자 손만 거쳐가면 이상해. 자, 자, 차르기입니다. 오해 금지. No dick sucking in the library. No, no dick, no sucking. No. 당연히 안 되죠. 최근 프레디 피자 가게 영화 세트장 현황이래요. 나 진짜 나 지금 여기 사람 없는 동안 나 이거 그래픽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사람이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나는 근데 참 진짜 사람들이 이 프레디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게 재밌어. 저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잖아. 팬덤이 엄청나더만. 잠깐만요. 진짜 맨키싱이네. 니넨 삐삐 탄산수로 씻지 말래요. 했다가 뒤질 뻔했다. 고통으로 따지면 양파 썰던 손으로 삐삐 만진 고통 10분 압축한 게 한 번에 오는 정도래.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예. 그리고 양파 썰던 손으로 뭐 삐삐 이건 어떻게 해. 이제 저렇게 하다가 이제 병원 가는 거야. 궁금하면 무조건 해봐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인 건가? 누가 미애군이 콩콩에 정박한 사진을 합성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사진이 배틀필드 4 같다고. 어 진짜 느낌 있다 이거는. 이거 진짜 무슨 뭐 게임 화면 같다. 진짜. 어 진짜 진짜. 어 그럴싸한 게 아니고 진짜인데? 대박인데? 나는 일본의 오타쿠 문화랑 애솝 문화 뭐야? 애솝? 애솝 문화? 에어소프트. 에어소프트 문화가 뭐 잘 정착이 돼 있나 봐. 얘네들은 총을 진짜 총을 안 써보니까 그렇지 뭐. 애솝 문화래. 난 또 애솔 문화인 줄. 저기요 미마 머리에 등길. 나도 학생 땐 좋아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 싫어졌다고. 에어소프트 거니 밀덕들 뽕 빼는 법 군대 입대. 약간 저는 그런 생각 살짝 듭니다. 소신발언. 밀덕인 분들은 제발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가셔가지고 장기 복무하고 그냥 부사관 돼버리면 어떨까. 소신발언. 밀덕 중 공익 비율 높아.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채팅창 읽어갑니다. 오해 금지. 내 친구도 공익이라 밀덕 빤다고. 자자자 자, 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냥 채팅을 읽은 거고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아니 여러분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제일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오타쿠 분들은 너 블루 아카이브 유저지? 너 갠신 플레이어잖아. 하하하하 하는데 너 밀덕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네. RTX와 RX래. 힘 좀 내봐 리사수 좀. 어? 저 황 회장의 폭주를 멈춰줘 제발. 이라고 말하며 엔비디아 주식을 사며. 이거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우리 딸이 이유식이랑 분유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모유랑.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딸을 앉혀놓고 치킨을 먹은 적이 있어. 근데 치킨 냄새를 맡더니 침을 흘리더라? 아니 맛도 모르거든? 근데 냄새만 맡고 침을 흘렸어. 너무 신기했어 그게. 어떻게 맛도 모르는데 침을 흘리지? 혀 내밀고 해병대 후임병 괴롭힌 선임 악행 목록. 내라 물 마시거나 눈 깜빡일 때마다 보고하라 등 후임병 등을 괴롭힌 해병대 선임병 등이 강등 징계받자 행정소송 냈지만 패소. 소송을 냈어? 10월 25일 기사네. 얼마 안 됐네요. 해병 비문학이 또 후임병 B씨에게 네 차례 소리를 내게 했대. 그런 표정도 하라고 강요했대. 로봇스 1시간 부조리는 이거에 비하면 정말 선녀 같네요. 11살짜리 코미디언인데 개그가 가차가 없다. 온라인 만나면 힘들어요. 매번 제가 누군가를 새로 만나면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가죠. 아니 11살짜리 났어. 건드리면 체포. 죄송합니다가 안 들립니다. 뚱뚱한 사람이 보일 때까지 안에서 기다려보겠습니다. Stay there until I see a fat person. Let's see how long. Thank you guys for watching. Make sure to like, comment, subscribe. 뭐야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서 나오고 나왔네 이미. Thank you guys for watching.
누가 들어가보지도 못했고요. 자, 주작이겠죠. 진짜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겠지. 아, 디바 이뻐. 이게 게임이지. 이게 패션이지. 뭐 이쁜 거 봐봐. 어? 너무 좋아. 오버워치 해야겠지? 미믹에게 당하는 이유? 던전에 있는 미믹에 당하는 병신들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 아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어? 뭐지? 한번 눌러볼까? 친구는 언제 봐? 9-to-5 근무에 충격받은 미 20대 주 40시간 근무를 미쳤다 누리꾼들 공감. 9시부터 5시 근무제가 힘들다며 펑펑 운 미국 MZ세대가 화제다. 나 이거 봤어요. 우리 와이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여자가 어제 취업을 했는데 내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어. 너무 힘들어. 뭐 씻고 밥 먹고 하면 다시 출근할 시간이야 하면서 막 우는 그런 건데. First job, like my first 9-to-5 job after college and I'm in person but I'm not. So it literally takes me like I leave here like I get on the train at 7:30 and I don't get home till like 6:15 earliest and then like I don't have time to do anything. I want to shower, eat my dinner and go to sleep. I don't have time or energy to cook my dinner either. 자기가 9시에 일어나서 5시에 퇴근하고 이제 밥 먹고 씻고 하면은 뭐 할 시간이 없다. 한국에 와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 살면 출퇴근 시간만 2시간이야 친구야. 개를 키우면 주인 닮는다고 했더니 강아지랑 똑같대. 여기만 똑 떼고 해도 똑같은데. 귀여워. 티 안 나게 방귀 끼기. 다 실패하고 있어. 왜? 아, 더 웃겨 그냥. 어그로 끝 다음에 궁 쓰는 거래. 아 들어 그만해 씨. 엄마 할머니 오이팩 해드리는 건데 할머니도 좋아하시긴 하는데 오이팩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헬스장 빌런도 클라스가 다른 천주고. 저 뭔데 저게? 바람지네? 운동하러 오신 거. 오, 아, 춤 잘 춘다. 오. 뭐. 아저씨, 아세요? 뭐야, 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VR을 왜 해? NBA 레디네. NBA 레디. 농구에서 팔아봐야겠. 쓱쓱쓱쓱. 이 남자가 전부 다 쓰고 있대 저거를. 완전 개민폐 아니야 이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